그리고 다들 아실 내용이 어제도 말했던 건데 중국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됐잖아요. 1월 8일부터 시행할 듯 하는데 좀 있으면 춘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좀 뭐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거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또 휴가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루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입국하는 사람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찾아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 우린 이미 다 걸려가지고 괜찮나?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네네. 우리나라 혈세로 치료받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 때문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인 해외 검색량이 10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 그 10대 목적지의 한국 어디 제일 많이 갈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는 한국 제일 많이 올것 같거든요. 순위가 한국, 홍콩,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가장 많이 태국 이렇게 제일 많이 갈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약품이나 이제 약 같은 거 한국 들어오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좀 의료시설이나 이런 거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약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큰긴 이제 뭐야 춘절 또 휴가를 앞둬서 이제 해외여행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넘어올 것 같으니까 다들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한번 갖고 와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글씨 큰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10배 급증에 많은 분들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6개국 중에 반중 요소가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 81%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이지? 우한 폐렴? 얘기를 보니까 2008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을 물어달라는 한국의 국민청원에 27만 명이 참여했죠. 근데 이거 미세먼지 한국 사람 삼겹살 많이 먹어서 그렇다며? 맞아, 맞아. 야, 말이냐 그게? 그게 말이냐? 말 같지도 않죠. 그래서 2019년에는 한국 보수 세력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까지 벌인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중국의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쭉쭉해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외국인 역사 더러운 가짜 오염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반중 정서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한국은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가장 깊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반중 정서가 약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반중 정서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중국인이 싫다가 2002년도에는 31%인데 2022년에는 80% 같아. 근데 나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연령별로 20, 30대들의 반중조사가 가장 강했다라고 하잖아. 네. 이 강한 이유를 난알것 같아. 나도 좀알것 같아. 이 개새끼들 게임을 못하겠어. 야, 그 20, 30대들은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야 게임을 못하겠어. 요즘에 그 아지가 좋아하는 슈퍼피플. 핵스만 다 중국인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커지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다른 것도 요인이 있겠지만 그 20, 30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서가 늘어나는 거는 그 20, 30대 하는 게임 하시는 분들 미치겠습니다. 배그 중국 핵 때문에 망했죠. 그렇죠. 얘네들은 그 대회에서도 핵 쓰는 애들이잖아. 그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중국 애들 핵을 쓰니까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버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10분, 20분 동안 열심히 이제 아이템을 먹어. 하지만 중국 유저가 이제 버그를 써서 핵을 써서 나를 1초 만에 죽여버리면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핵 때문에 망한 게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배그도 요즘 핵 때문에 많이 안 하고 많은 게임들 뭐 오버워치부터 시작해갖고 롤도 중국 애들 들어와서 막그 해퍼 돌리더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 30대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남자가 만약에 중국 싫어하면 그핵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갖고 와봤고 이렇게 반중정서가 안 좋아진 타점에 얼마 분양 받았다가 쇼크 먹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최근 금리가 야그 이자에 쳐죽어. 그 분양은 받았는데 이거 중도금 내야 되거든요. 중도금 금리가 미쳤습니다. 중도금 금리가 미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패닉이 온것 같고 네. 영끌에서 집사 사람들 월급의 60%를 주담대 감면에 쓴다고 하면 그만큼 지금
금리 인상이 금리가 올라왔고 굉장히 많이 힘든 타점이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낚이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소 소위 소모임의 비용의 3분의 1을 줄이려고 고물가의 MZ 세대가 홈파티로 연말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아끼고 다양한 연출도 가능하다. 어떤 연출? 그 모텔비 아끼는 건가? 자, 사람 많은 곳보다 집이 좋다. 네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홈파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홈파티 문화 잘못됐습니다. 왜요? 고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젊은 친구들은 홈파티를 선호하는데 외국처럼 홈파티를 보편화되면 외식계에도 연말 크리스마스 대목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외국처럼 홈파티를 한다? 야, 외국은 가능해. 보통 외국도 홈파티 하는 경우가 아파트에서 하지 않습니다. 나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 아파트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집에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파티를 해요. 그래서 1층에서는 풀수방, 2층은 영화관, 이쪽은 그 기타 치고 그 악기 치는 곳, 이쪽은 술 먹는 방, 이쪽은 쉬는 방 어디 있어? 어? 쉬는 방 어디 있어? 아, 뒤에 그 이게 저희 집이거든요. 예, 예. 뒤에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옆에 그 사우나실이 있고 옆에 미니바가 있어요. 미니바가 있고 뒤쪽으로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게스트하우스 룸은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즐기시면 되고요. 건물 뒤에 건물 또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없어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쿵쾅쿵쾅 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외국에서 홈파티하는 게 진짜 아파트나 이런 빌라단지에서 홈파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분위기로 홈파티를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옆집에서 이해를 해주는 문화야. 그리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도 보면은 그 이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차로 꽉 찹니다. 그래도 외국은 좀 이해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러면 욕처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에서 이러면 욕처 먹겠죠. 외국은 좀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홈이지 파티가 어딨노. 그래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만나는 것보다 집안에서 조용히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추억을 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홈파티 문화가 조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혜 있는 방은요? 식혜 있는 방이 뭐야? 저도 처음 들어본데요. 뭐 이상한 드립을 친 것 같아요. 아마 그 호랑이 형이 좋아하는 드립을 친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한 거 보니까 제대로 된 드립을 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느니 내년에 유가가 국제유가가 9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달봉인데 조금 반등이 왔어요. 반등이 왔는데 그 오일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 유가 상한제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맞불로 유가 하한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유럽 다들 아실 거예요. 7개국 G7 호주 G7은 이제 배럴당 60달러로 정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죠. 이거 더 이상 비싸게 사지 마. 상한제를 시행했죠. 그래서 이 상한제를 도입한 후에 유가 상한제 시행 후에 러시아산 원유가 수출이 54%나 급감을 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급감을 했는데 여기에 그 러시아 때리겠다고 우리의 불고명님 때리겠다고 상한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 역공당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러시아가 안 판대. 야, 그 유가 상한제 도입한 국가들 있지? 아, 너네 석유 수출 금지다. 그냥 안 줘. 석유 안 줘.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네가 정한 게 60달러잖아. 네. 지금 더 싸. 지금 57달러예요. 더 싸요. 더 싸가지고 니네 그 60달러 이거 상한제 했지? 우리 지금 더 싸게 지급할 건데 너네 이거 그 유가상제 가입한 국가들 있잖아. 속이 안 줄 거지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은 유가 상한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서방 외 다른 구매자들이 충분히 물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왜? 그 러시아산 이제 배럴당 가격이 56달러 수준으로 상한선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지금 70몇 불인가 그러거든요. 79달러인데 이거 선물은 79달러인데 더 싸. 너네 이거 상한제 하면 우리는 더 싸. 배럴당 45달러를 기록 했는데 56달러. 야, 그 맞나 이게? 60 상한인데 너네 안 팔어. 다른 애들도 더 싸게 줄 거야. 이거 살 사람 많거든? 라고 이제 푸틴 형님이 얘기합니다. 네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